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관과 사랑관 이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던 꽃나무 앞에 와 봤습니다. 오늘 은혜의 조각들은 팬데믹이 낳은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월 11일 WHO에서 선포했던 국제적인 전염병이 온 세계에 두 곳 이상 창궐할 때 선포되는 선언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모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시간, 아주 좋은 추억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관광객이 뚝 끊어지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갔던 그 물고기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역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며칠 전에 창문을 누가 똑똑똑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다시피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 밖에서 저한테 뭐 해코지 할까봐 몸을 얼른 숨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리듬이 똑똑똑 똑똑똑똑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귀엽고 작은 새가 제 창가를 막 쪼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었어요. 새들이 겁도 없이 제 창가를 부리로 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즈니스 중에서는 강제로 셧다운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센셜, 넌 에센셜 비즈니스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주문도 급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뉴스를 보니까 LA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하지만 너무나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인도의 뉴델리 그곳에서는요 공장의 가동이 멈추니까 푸른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밤하늘에도 잊었었던 별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기 오염의 급감은 보이지 않는 성과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마샬 버크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기를 이번 코비드-19 사태에 의하면 희생된 생명보다 이 대기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20배 더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연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치는 지난 두 달간 5세 미만 아이는 4,000명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7만 3,000명이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처럼 이 사태가 종식해지고 난 다음에는 종결되고 난 다음엔 이런 환경의 문제와 환경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마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공장을,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이 자동차를 이 코비드-19 사태가 멈추게 했고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나는 이 역설은 범죄율마저 억제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폭 줄었다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90% 강력 범죄가 줄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의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2%가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전쟁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만 명이 사망하고 36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던 예멘 내전이 휴전을 하게 되었고요. 9년간 38만 명이 사망했던 시리아 내전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리비아도 교전을 중단했고요. 역사상 평생 원수였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이 방역 작업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주 진풍경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KBS에서 방영한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2020년 4월 16일자 166회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설을 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시 동안 한 달, 두 달 전 세계가 경제적인 가치를 잠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자기 주장을 잠시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잘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런 회복을 보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2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모두 사랑하다시피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복음을 너무나 잘 요약한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고 성화, 곧 영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에서, 그 견고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그 구원의 대상을 복음을 듣고 믿고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바로 구원의 대상, 회복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의 탐욕과 그 죄악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으며, 그 아들들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 눌려서 언제 풀릴까 하고 호시탐탐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턱대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 역설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향했던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피조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로 케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만, 우리 개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한, 그래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진리가 통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루빨리 뵙고 싶고 하루빨리 얼싸 안아서 예전처럼 다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서로 허그하고 싶어요. 악수라도 나누고 싶고 눈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셨던 모든 역설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고 우리의 삶 혹시 교정할 것이 없는지는, 우리 삶의 태도 가운데 습관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